안녕하세요. 지은 탓의 정원 지은입니다. 오늘은요, 이제 여기 바이솔들 이렇게 말려놓은 알들 이렇게 말려놓았던 아이들, 아이고, 얘는 홍학인데요. 여기 말려놓았던 아이들 요거를 이제 화분에다 새롭게 이제 앉혀주려고 합니다. 화분에다 이제 이렇게 앉혀서 저기 바이솔 넘버원 그 바이솔 동산에다가 그냥 위에다 올려줄 거예요. 이번에는 이제 흙에다 심지 않고 그래서 요 아이를 심어서 해야 되니까 이제 화분을 또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재활용이에요. 칼라 홈멘트하고 요거는 이렇게 자배기를 만들었던 건데 깨졌어요. 1차 초벌 했던 건데 이렇게 깨져서 요거를 다시 손봐서 재벌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. 글쎄 고양이가 또 마저 이렇게 박살을 내버려 놨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손봐서 재벌하는 거는 이제 물 건너 갔고요. 그래서 이걸로 바이솔 홈멘트를 이용해서 칼라 홈멘트를 이용해서 바이솔 화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됐던 건데 이렇게 모양대로 하기보다 그냥 이제 앞으로 경사를 지게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여기 경사를 지게 해갖고 물이 잘 빠질 수 있게끔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다 이렇게 돌을 개서 높이를 높여줬어요. 뒷부분에 높이를 높여주고 앞부분은 얕게 해서 요거를 칼라 홈멘트로 자 이렇게 칼라 홈멘트 반죽을 해놨어요. 요거는 검정색하고 커피 색깔 해서 이걸로 일단은 뒷부분에 요 아이들을 지금 이제 저도 바이솔 얘네들을 심어줄 화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구독자분께서 칼라 홈멘트로 만드는 화분 만드는 방법을 또 한번 보고 싶다 하셔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. 만드는 방법 공유할게요. 이거 보시고 잘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. 이제 이건 안쪽에 이게 분이 여기 얹혀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맞췄습니다. 한번 보고요. 이렇게 해서 뒷부분을 조금 강화를 시켜놓을게요.
자, 작업을 할 땐 말수가 줄어든다는 거 아시죠?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칼럼멘트를 칠해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덧붙여 줄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날카로운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손질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두툼하게, 이게 좀 두툼해야 멋스럽더라고. 먼저 사각 화분 만들었잖아요. 그게 윗부분이 너무 얇아져서 안 예뻐요. 그래서 그것도 좀 이제 보강을 해야 돼요. 이게 칼라운멘트가 마르기 전에는 이렇게 밑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. 그래서 좀 반죽을 약간 되직하게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윗부분만 이렇게 두툼하게. 너무 매끈하게 다듬지 말고 자연스럽게. 여기도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솔 신고 일부분이 보일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하듯이.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앞에는 턱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앞에 이렇게 두툼하게 놓고 이거 돌이 일부분 이렇게 좀 바깥으로 나가게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끝 됐습니다. 완성입니다.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? 목이 열 방도 넘게 물려가면서 지금 촬영을 했는데요. 작업을 하고. 그래서 이거 다 마르면 바이솔 식재하는 모습도 또 보여드릴게요.
그래서 이제 도자기 망가진 거 초벌구이 때 깨져서 망가지고 고양이가 또 한 번 더 깨트려서 이제 재벌도 못하게 된 상태인 거를 칼라 홈멘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